영상 끊었고요. 그럼 전쟁이군. 아. 목록대왕 뭔데 저리 잘생겼지? 포를 드디어 함락시켰어요. 우리의 신념이 보상을 받았다.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왜 크니 이거? 명예를 위해 할 수 없다. 진심으로 쳐라. 요거는 한턴 개겨봐야겠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공격해 나올 겁니다. 우패 저항은 억압을 견뎌내라. 진영을 유지하라. 계속 전진하리라. 함정을 팠다. 사마이 부대는 조기 매복합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주군. 기백을 유지하라. 후패에 저항하고 억압을 견뎌. 얘는 더 진격을 안 하네요. 전투로. 자, 천군 군병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 이기는 겁니다.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고대가 굳건해야 성장할 수 있는 법이다. 아, 얘는 공도가 아니었네. 부러지지 마라. 얘는 별개 세력이었네요. 당연히 공도 세력인 줄 알았는데.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열정을 품어라.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념이 보상을 받았다. 자, 하동군입니다. 굳건한 나무는 뿌리를 깊게 뻗는 법. 시옷! 분노를 토해라! 놈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놓아줘라. 저들은 필요 없다. 지혜롭게. 전진한다.
맛을 보여주라. 자, 홍농입니다. 연회를 열어라. 이 정착지는 우리가 차지하겠다. 유비는 혹시 될까 싶어서 봤는데 안 되네요. 댓글하면 안녕하세요. 분노를 표출해라.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천하는 백성의 것이지 폭군들의 것이 아니다. 이상을 추구하라. 자, 현도군이 보이네요. 조용히 대기하라. 깨달음을 향해 전진한다. 분노를 토해라. 턴 넘기고 요령이 좀 생겼어요. 지난번에 돈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가능하다면 끝까지 이번에는 배은망덕한 놈! 돈 문제는 많이 없었었어요. 건물을 준 효과가 있는 거죠. 붙잡아도 봤자 우리 차원만 낭비다. 그리고 지금 그거거든. 뭡니까? 전투로 지금 전선을 커버하니까 네, 지난번엔 전투 안 했잖아요. 훨씬 나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지금 언덕 아니다 지금 언덕인데 경사자 있잖아.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합시다. 그냥 편하게 합시다. 괜히 꿀값 떨지 않고. 한화 정책이요? 사마가 출세했네.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신작 소식이 있어요 지금. 저기 야만족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우리 기병들은 뒤로 좀 해줍니다. 갇힌 지역이 사니까 또 이런 거 문제가 생기네. 이제 포격 시작합니다. 잘 죽네요. 하나 정체 근데 왜 어려운 건데요?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아, 장군들 관리하 그럼 빡세진다. 이번에 제가 모서리 한번 배치해봤는데 모서리 배치한 것 때문에 게임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쌈님 안녕하세요.
기병이 지금 세 부대에서 포위했잖아. 근데 씨발 박으니까 이 새끼들이 도망가잖아.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이게 로마2는 정말 정말 쓰레기다. 정말 개쓰레기다. 내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웃기는데 로마2는 정말 쓰레기다. 1고에 제고할 가치가 없어. 그건 전략 게임이 아니고 그냥 로마 방패 보고 딸딸이 치는 게임이야. 그건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준비되었나? 뛰어 뛰어. 기마병 준비하라. 해가 됐다. 서둘러라. 뛰어. 모두 주목. 준비들 해라. 망설이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리라. 전사들이 올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준비 완료! 사마가 본인이었네 이제 보니까. 전투 준비! 준비 완료! 신속히 전진하라! 준비를 해라! 빨리빨리! 뛰어! 공격! 금세 끝내주겠다. 한심한 놈이 한심한 수작을 부리는구나. 시간 2분 20초. 뛰어, 뛰어! 서둘러라! 남만 친구들의 어휘를 쓰는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학부생들보다 더 잘 쓰는 것 같다. 단어 선택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병대 주목! 망설이지 마라! 해가 됐다! 어서 움직여! 바구니 무너지겠는데? 13초 남았어요, 그죠? 오히려 지금 그 구렁, 그니까 구석에다가 병력을 몰았다가 그 오히려 일이 잘못됐어. 이제 적의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적들은 저 성문에서 우리의 신념이 보상을 받았다. 적의 기동이 이상해가지고. 충분히 고통받은 자들이다. 저도 이기긴 이겼고.
적군들의 지략을 압도했다. 전력을 다하겠다. 놈들을 쓸어버려라. 자, 서하군입니다.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네, 어쩌다 보니까 좀 생겼습니다. 자, 동관이고요. 질서를 바로 잡았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자, 이제 장안이 보입니다.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지금의 서안입니다. 서안. 이 친구들 뭐 지금 움직여봤자 어디로 가겠나? 네, 주군. 주군을 섬깁니다. 주군, 저를 부르셨습니까? 쟤는 다음 턴에 저기 남쪽으로 재배치해 줄게요. 자, 이번에도 어미어 선생이 저를 저한테 항거하고 있네요. 어면은 이번 게임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진하라. 지난번 게임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한테 박살내라. 뭔가 걸리적거리네. 아니요, 그 제가 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념이 보답을 받았다. 공손찬이 이번에 황제 됐었어요. 유비하고 공손찬 수배가 이제 공손찬 수도가 이제 우부평에 있었고 유비 수도가 이제 북 그 산동에 있었어요. 부패에 저항하고 억압을 견뎌내라. 덫을 올려라. 대를 대라. 분노를 토해라. 자, 조조분들은 주에 요거 함락시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대만에 우리 거점 있죠, 그죠? 아니 산부터 바닥까지 진군하라. 가짜 전투 위치로. 자, 엄백호 장군님. 전투로 진심으로 쳐라. 우리의 승리는 천명의 증거다. 놈들을 가둬두기에는 쌀이 아깝다. 이 정착지에 정의를 가져오리라. 사마가 잡아 죽였고요. 분노를 토해라! 저 친구들 완원으로 갑니다. 자, 얘들 둘이는 이제 경주로 들어야 했고요. 아, 이건 막혔구나. 저 가려고 그럼 뺑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일단 얘는 한 턴 기다리죠. 좌절을 견뎌라. 박살내라. 명예를 위해. 우리부터 하늘까지 항상 정직하라. 자, 은평 먹었고요. 분노를 표출해라. 그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요길 말이에요. 국가는 남으나 계속 나아가라. 조용히 대기. 겉보기에 험해 보이지 않는데. 자. 무기를 들어라. 놈들에게 적절한 전략이 없었나 보군. 깔끔한 마무리가 낫지 않겠나. 계속 나아가라.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자, 턴 넘깁니다. 태세를 유지하라. 대열을 갖춰라. 멈추지 마라. 순풍을 타고.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자, 대만이 보입니다. 아, 맞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식민 지로 옷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받들라. 제 친구 보내주고. 그건 모르겠어. 백성을 받들라. 자, 주해입니다. 지금의 해남도입니다.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곳의 백성들도 곧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 사섭이 여기서 끝나네. 부러지대, 부러지지 마라. 항상 정직하라. 자, 교지 앞에 매복합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는 바. 항상 하늘을 향하라. 계속 전진하리라. 신속히 쳐라. 저는 강주로 가고요. 서왕이야? 서왕이네. 힘을 아껴 두어라. 치밀한 계략으로 쟁취한 승리다.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쟤는 운남으로 갑니다. 직감을 믿어라. 공격! 장안 치고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싸우면 지지 않는다. 전장으로. 이제 뭐 건물 지어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저 지금 무관으로 가고. 네, 맞아요. 힘을 아껴라. 그럴 수 없다. 항의 중이다.
일단 얘는 장안으로 갑니다. 제 난정으로 가고요. 공격하라. 부패에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라. 쟤는 요동까지 왔습니다. 진실을 받든 인내하라. 무기를 들어라. 준비들 해라. 얘들은 남정으로 가고요. 어딘가에 군대를 하나 추가시켜 줄 수 있는데, 자, 강양에다가 추가합시다. 수많은 병사를 한 명처럼 운용해야 한다. 주군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자, 턴 넘기죠. 영상 끊고요.